충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162W 2시간이면 완충된다고 나오네요. 현재 86%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달람입니다. 배그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앞에 이거 세팅하는 거 한번 보셨죠? 인디언즈 파워뱅크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태양광 패널 360W하고 물려서 저희가 야외에서 충전된 걸 사용하면서 이렇게 해가 떠 있을 때는 또 충전도 동시에 하면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무려 용량이 2000W다 보니까 웬만한 가전제품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원두막에서 가끔 달그닥님이랑 집 안에 있으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PC 작업이나 편집 같은 거 하고 나는데 너무 더워요. 원두막이 있어도 이게 시원하긴 한데 그래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면 훨씬 시원하잖아요. 선풍기 틀어놓고 하니까 아 끝내줍니다. 삶의 만족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구 같은 거 작업하시다가 집에 가서 또 충전하고 집에 가서 또 충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요 파워뱅크 그냥 야외에다 놓으시고 그냥 충전기 꼽아놓고 야외에서 작업하시면서 계속 배터리 교체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그리고 요게 이제 용량이 2000W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 사용이 가능한데 과연 어디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저희가 오늘 요 영상 뒤에서 테스트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솔직히 사전에 미리 테스트는 좀 해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들 뭘 제일 많이 돌려요? 에어컨이요. 에어컨이죠. 그래서 이 에어컨을 거의 뭐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태양은 무한하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태양은 누구에게나 공짜입니다. 그래서 꼭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인디언즈 파워뱅크 본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디테일이 미쳤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카라반을 끌고 다닐 정도로 캠핑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파워뱅크를 한 두 제품 정도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써보고 나서 느낀 건 용량 뭐 이런 것들을 안에 있는 디테일한 건 전혀 모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근데 디테일이 아 진짜 미쳤습니다.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이다라고 느껴져요. 왜냐면 보세요. 보통 이런 것도 열고 닫고 하는 가방을 주거든요. 보통은 가방을 주는데 이런 게 그냥 이런 거예요. 대부분. 근데 이걸 왜 써본 사람이 만들었냐라고 제가 생각이 되냐면 보세요. 이렇게 딱 붙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써도 문제는 없거든요. 쓰는데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뒤로 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딱 붙일 수 있게끔 이쪽 옆에도 뒤로 해서 딱 붙일 수 있게끔 이렇게 깔끔하게 신경을 쓴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디테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쓸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전체적인 패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전원 여기 키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랜턴 기능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 응급 상황 알리는 것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타입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USB가 네 개가 있는데 하나는 3.0입니다 3.0. 요게 이제 급속 충전인 거죠. 노트북 같은 거 USB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한 그런 급속, 그 다음에 일반 USB 두 개, 그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2V 3A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V 10A, 요 시거잭이 있습니다. XT60 케이블. 요거는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캠핑하시다 보면 요 케이블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웬만한 케이블들은 다 대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으로 넘어오시면 2000W, 그죠? 220V 짜리 3구가 제공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3구가. 그러니까 3구만 있어도 충분해요. 보통 다른 데는 한 개 아니면 두 개에다가 이제 멀티탭을 꼽았으라고 많이 제공이 되는데 요거 세 개 정도 있으니까 아주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쪽은 이제 충전 단자겠죠? 충전중이 뭐냐면 이제 요거는 이제 220V 집에서 충전하거나 캠핑장에서 충전하는 것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태양광 충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충전구 보셨잖아요. 아마 캠핑을 조금 오래 해 보신 분들, 그리고 오토 캠핑장 많이 해 보신 분들은 이런 질문 꼭 하시면 좋을 거예요. 저거 파워뱅크 용량 큰 거 요새 캠핑장 가면 충전 안 돼. 용량 제한 때문에 이거 차단기 떨어져.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들 계시다면 그분 캠핑 고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짠! 요게 이제 캠핑장 같은 데서 전압을 좀 통제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압 케이블입니다. 220V 꼽아서 요쪽 태양광 충전하는 데 있죠? 요쪽에다가 꼽으시면 됩니다.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인디언즈 파워뱅크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안에 히스토리를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고객들이 이 수요가 생기는, 니즈가 생기는 것들을 거의 완벽하게 반영을 해놨어요. 이 제품도 가격대가 거의 2000W급 중에서 가장 저렴하니까 이 인디언즈 파워뱅크 제품 한번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핑이든 집에서 사용을 하든 나 이거 쓸 일 없는데 라고 하시면
밖에다 내놓고 완충시킨 다음에 집에서 에어컨 켜시면 됩니다. 아, 자, 우리 그리고 노래방도 있는데 노래방도 돌아가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전지를 뽑습니다. 바로 켜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요게 스펙상 완충을 하면 2시간 반 동안 에어컨을 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태양광 패널을 같이 사놓고 여름에 햇볕 어차피 떠 있잖아요. 밖에다 하루 충전해놓고 다음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파워뱅크가 220V로는 2시간 만에 완충이 됩니다. 태양광으로는 여름에는 10시간이면 완충이 되니까 밖에 내놨다가 다음날 정도는 에어컨을 2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이 공짜로 쓰실 수 있습니다. 요즘 전기세 비싸잖아요. 2시간 반이 어딥니까 여러분들. 대박이죠. 자, 여러분들, 이게 저희 집에 있는 이동식 노래방 기계예요. 이게 상단 하단이 분리가 돼서 승용차에도 싣고 가서 어디서든지 노래 부를 수 있거든요. 노래방 기계거든요. 저희 예전에 아마 노래방 광고 영상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노래방 기계가 이동식인데, 아니 전기가 없으면 이동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과연 구동이 되는지, 이건 저희도 안 해봤습니다. 아직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꽂고 여기 멀티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켜보겠습니다. 자, 진짜로 노래가 잘 되는지 하나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여기 백유당 노래방에 오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어디든지 행사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그래도 전기가 걱정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태양광 패널 펴놓고 충전하시면서 또 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요 상태로 계속 불러도 20시간 정도는 부를 수 있다고 남은 배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행사는 한두 시간 정도면 끝나니까. 그리고 노래방 기계로 이용을 안 하더라도 이거를 마이크 행사 진행용. 자, 저쪽에 계신 관중 여러분, 네, 이런 MC용으로 사용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디언즈 파워뱅크,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 리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이 태양광 패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깔끔하잖아요. 손잡이로 딱. 그리고 저 가방, 케이블도 가방에 딱 들어가서 정리가 되게끔. 아우, 지금도 감탄이 나오네. 아무튼 오늘 저희가 사실 며칠 전에 받아서 쭉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충전해서. 근데 거의 웬만한 가전 제품들이 다 돌아갑니다. 저희 나중에 요거 가지고 나가서 밖에서 찜기 돌려서 찜도 해 먹을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나 이런 데 승용차에 다 실리기 때문에 특히나 요새 그 차박이 대세잖아요. 맞아요. 그죠? 차박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필수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태양광 패널 가격 인하라든가, 그 다음에 달러 떨어진 거를 반영해서 할인도 많이 하고 계세요. 맞아요. 근데 보통 그런 거 떨어진다고 할인 안 해줘요. 다 마진으로 챙기지. 근데 여기 확실히 인디언즈가 마인드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 한번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에어컨이 2시간 반이 돌아갈 정도로 2000W로 용량이 크고, 웬만한 뭐 멀티포트들 다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용도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골에 부모님들 왜 에어컨 돌리는 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아시잖아요. 밖에다 내놨다가 충전해놓고 가서 에어컨 하루에 한 두세 시간씩 틀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같이 고유가 시대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가스값도 많이 나오는데 하나 장만해 두시면 정말 여러 가지로 멀티죠. 캠핑 갈 때 써도 되고, 집에서 뭐 에어컨 돌려도 되고, 밖에 나갔을 때 뭐 써도 되고, 저희처럼 노래방 갖고 나가서 야외에서 놀 때 써도 되고, 아니면 뭐 밖에서 야외 작업할 때 이렇게 쓰셔도 되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항상 건강하시고 비 피해 없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학원 중인가 봐. 요새 전기세도 비싼데. 개념 있는 학원 중이 됩시다. 인디언즈 파워뱅크.